무슨 남자를 집에다 끌어들여? 그동안 나 원래 몇 놈이나 만나자. 와 진짜. 아, 근데 이거는 환장을 심한 억지다. 그래,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. 근데 우리 서로 사생활 터치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야? 결혼 합의서 쓰자고 할 땐 언제고? 왜 갑자기 이래? 야, 이 무식한 여편네야. 결혼 합의서 쓴다고 막 바람 펴도 된다니? 그까짓 거 법적 효력 아무것도 없거든. 야, 뭘 알고 얘기지? 사모님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게 사모님 이게 그러니까 졸업 합의서가 네.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? 아니, 일률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다만 이제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. 모르죠. 당사자 사이에 이제 갑자기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아는 상식선에서만 쓰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뭐 1번 사생활 뭐 터치하지 않는다. 2번 뭐 한다. 근데 이런 게 다 너무 애매모호하거든요. 이게 어떤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하고 나중에 어떤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려면 왜 이 조론 합의서를 쓰게 됐는지 경위도 쓰고 디테일하게. 여기서 사생활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도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쓰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가 있는 거죠. 저 네. 경우에는 사실상 파탄이 난 관계고 네. 남편이 먼저 조론을 제안했잖아요. 네. 근데도 이 상황에 의뢰인분한테 불리하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법원에서 다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. 와, 자 어쨌건 지금 본인이 다니던 교회 앞에서 정말 망신당하고 있습니다. 하지도 피해자가. 않은 일로, 하지도 않은 일로. 야, 당신 같은 여자 더러워서 호적 같이 쓸 수 없으니까 당장 이혼 도장 찍어. 알았어? 말 진짜 와, 심하게 근데 너무 잔인하다. 뻔하다. 아, 어떻게 저래? 살면서 그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. 난 그동안 남편 체면 세워주느라 100분을 바람피워도 내색 한 번 안 하고 참았는데 내가 뭘 했다고 걸린 취급을 해요. 저 그 남자분이랑은 진짜 식사 정도만 하신 거죠? 제가 이 나이에 무슨 바람을 피겠어요. 그분이 너무 잘해주고 요즘 애들처럼 남사친, 여사친 하자길래 몇 번 만난 게 다예요. 결혼 합의서라는 게 마치 이혼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부부관계라 민사상으론 결혼 의무에 대한 귀책 사유를 부를 수가 있거든요. 이젠 이혼을 해도 쌍방과실이 돼버렸네요. 결혼 합의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줄 제가 알았나요? 그렇다고 100번 바람핀 거라 잠깐 만나 밥 먹은 거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? 억울하죠. 억울하겠다. 잠깐만요. 이건 쌍방이 아니라 의뢰인분께서 다 뒤집어 쓰시겠는데요? 그때 조론합의서 쓰시고 저희가 드린 증거사진이랑 USB 다 없애버렸다고 했잖아요, 남편분이. 베트남에서 찍어온 사진들 탐정님이 갖고 계시죠? 네? 그게 워낙 사적인 자료들이라 의뢰가 끝나고 나면 원본 파일 드리고 싹 다 지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. 아이고 시켜 이게 증거가 없어. 그럼 저 이대로 제 잘못으로 이혼당하는 거예요? 어쩐지 기세등등하다더니 그 인간 성격이면 애들이랑 사돈 들먹이고 협박하면서 저를 알몸으로 내쫓으려 할 거예요. 야 이건 어떡하냐.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이거 조론합의서 이거 쉽게 쓰는 거 아닙니다. 꼭 변호사한테 상담 받으세요. 디테일하게 써야 돼요. 예. 그렇네요. 말이 협의 이혼이지 그냥 나가라는 수준의 조건이네. 그냥 나가라고. 너무 억울하다. 근데요 사모님, 이유는 말입니다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제가 사진 파일을 다시 복구하든 바람피는 현장을 다시 잡든 어떻게든 해볼게요.
사모님이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이혼당하시는 거 저 김설진이 그냥 두고 볼 순 없죠. 감사합니다. 꼭 좀 부탁드릴게요. 꼭 좀. 적반하장으로 불륜녀로 물려 이혼당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. 우리는 성숙 씨의 명예를 찾아주기 위해 마지막 온 힘을 다해보기로 했습니다.